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또 강의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인가? 아무튼 지금 절반 이상 지금 넘었어요. 촬영이 벌써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아마 손과 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그릴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필요한 그런 지식이었잖아, 그치? 손과 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오히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너무 필요한 그런 부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손과 발이 너무 중요하고 나중에 직접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작품을 작업을 하거나 할때 손과 발에서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되게 많을 건데 지금 여러분이 캐릭터를 그리거나 뭘 그릴 때 손발은 사실 잘안 그리지. 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들어갈 거고. 왜냐면 캐릭터가 행동을 하거나 할때 손과 발을 무조건 손을 무조건 특히 손 같은 경우는 얼굴 근처에서 항상 놓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이 장면에서 손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면서 막 엄청 일상적인 장면에도 불구하고 어려워가지고 못 그리는 장면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손, 그다음에 발을 오늘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쉽게 그리려는 방법은 아까 우리 인체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머리, 얼굴 했었을 때에도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 선과 도형으로 시작했죠. 손과 발도 마찬가지로 선과 도형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쉽다. 선은 요전에 말했다시피 비율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비율에다가 플러스 이거를 도대체 무슨 형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는 그런 게될것 같아요. 자, 손볼때 여러분이 엄청 어려울 거예요. 특히 요런 손. 여러분 손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손 보면은 이게 되게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거를 다 엄청 다 이거를 벗겨내고 뼈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뼈만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되냐? 일단 손 길이는 이 아래팔 길이에 있지. 아래팔 여기 가운데 보면은 팔목 부분에 오글오글하게 포도알처럼 있는 뼈가 있어요. 이름은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를 동그랗게 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자르면은 아래팔 길이의 3분의 2 정도 길이가 이손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지 끝까지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목뼈가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팔목뼈에서부터 한번 손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손의 이제 비율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딱 끄었을 때 손바닥 그다음에 손가락이 딱 정확하게 1대1이에요. 길이가. 여기서 말하는 1대1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그 오글오글한 그 포도알 그 뼈에다가 플러스 길다란 손등뼈까지 포함한 그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가락을 보면은 엄지는 이제 마디가 두 개고 얘네는 마디가 세 개씩 있거든요. 그 마디 세 개가 이제 여기 길이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 여기 그런 식으로 1대1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냐? 손가락으로 일단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기는 한 덩어리니까. 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손가락을 마디를 잘라보면은 얘랑 얘 사이 딱 절반이 여기 첫 번째 마디예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절반 살짝 위쪽. 절반 살짝 위. 이게 여기 두 번째 마디예요.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제일 길었다가, 그 다음 길었다가, 짧았다가, 제일 짧았다가. 이런 식으로 따따따따 순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뼈를 보면은. 그리고 이 비율은 있잖아. 길이는 다 다른데 손가락 길이 비율은 다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율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나머지 손가락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비율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검지랑 약지는 사실상 길이가 같은 애들로 취급을 해야 돼, 사실상. 왜냐면은 이게 사람에 따라가지고 약지가 더긴 사람이 있고 검지가 더긴 사람이 있고 둘이 길이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거를 평균으로 잡고서 할게요. 쌤 같은 경우는 약지가 조금 더 길죠. 첫 번째 마디 조금 위쪽. 이첫 번째 마디 조금 위에 손가락이 끝나게 돼 있고. 자, 평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으로. 여기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절반 자르고, 절반 자르고, 절반 위쪽 살짝 자르고. 그 다음에 절반 자르고, 절반 자르고, 절반 위쪽 살짝 자르고. 그러면은 검지에서 약지까지가 딱 만들어졌죠? 그죠? 여기에서 새끼. 새끼는 여기 약지의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여기 아래쪽에서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쭉 내렸을 때, 이렇게 길이가 있고, 여기에서 또 절반 자르고,
절반 자르고 절반 위쪽 살짝 자르고 엄지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접어보면은 딱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딱 검지 이쪽 첫 번째 마디 딱 중간에서 엄지가 멈춰요. 그래서 이 부분인 거지. 여기에서 딱 끝나서 끊고 여기서도 아까 엄지는 마디가 두 개라 그랬죠? 이걸 이렇게 두 개라 그랬죠? 그래서 절반 위쪽에다가 또 살짝 끊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손 비율을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 비율을.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손 보면은 그 우리가 흔하게 그 잡는 그 곡선이 있죠. 손에서 요렇게 가는 이 부채꼴 모양, 요렇게 가는 부채꼴 모양. 그 부채꼴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길이가 서로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손이. 이해되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청 쉽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청 쉬운데 그 다음부터 이 손이 엄청 머리를 깨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에 살이 입혀지면서. 이 손이 왜 어렵냐? 이렇게 봤을 때는 딱 마디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쉬워. 근데 살을 딱 덮였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게 돼요. 왜 헷갈리냐면은 이거는 먼저 얘기를 할게요. 손이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야. 손이 있잖아. 접히는 부분이 여기다. 근데 이 바닥 쪽을 보면은 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손이 여기에서 접히는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접혀, 손은. 이 부분이 접히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고 제일 많이 손 그릴 때 많이 틀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손가락 꺾이는 부분, 이 접히는 부분 여기가 있는데 살이 덮일 때에는 여기까지 덮이는 거야. 이거 옆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위해 살을 한번 입혀보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살이 씌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살이 씌일 때 이렇게 있는데 접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살이 위에 씌일 때는 여기 이 첫 번째 마디 있죠. 이게 가장 긴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 마디. 여기 절반을 이렇게 덮고 시작해요. 살이 씌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쌤이 말했을 땐 비율이 분명히 여기가 가장 길고 여기가 그 다음이고 여기가 그 다음이고 이런데 손바닥 보면은 여기 봤을 때 여기는 또 3등분이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왜 뼈랑 이거 살이랑 다른 거지? 자,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가장 긴 마디는 절반이 손바닥 살이 먹어. 그래가지고 절반이 잘렸죠? 얘는 그대로 가. 첫 번째 얘기는 제일 짧은 부분 있잖아. 근데 제일 짧은 여기 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뼈 위에 살이 이렇게 덮이잖아. 살이 위에 이만큼까지 덮여요. 그래가지고 길이가 같아 보이는 거예요. 3등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한번 형태를 한번 입혀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좀 쉬울까? 일단은 손바닥 부분은 여기가 살이 이렇게 덮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원으로 알려줘요. 손바닥을. 근데 쌤은 원으로 알려주기보다 약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약간 좀 둥근 타원형인데 윗부분 여기에 각이 약간 져 있고 이렇게 좀 잘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위쪽이 이렇게 잘린 거야. 약간 그 와인잔 그 위쪽 있지? 그 와인잔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약간 그런 모양으로 좀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은 어쨌든 손가락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손가락 부분은 어쨌든 손바닥보다 짧을 수밖에 없어.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그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에서 얘네는 바로 원기둥이 이렇게 쌓는다라는 느낌으로 쭉쭉쭉 그려주면 되고, 여기에서 마디마디마다 해서 위에다가 쌓아주는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쭉쭉 쌓아주는 식으로 그리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집니다. 손바닥 부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이 접히는 부분, 여기 손바닥이 접히는 거야. 손바닥 이 부분이 접히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죠. 여기 이 지나가는 여기 부분, 여기가 뭐라 그럴까, 여기 이게 공부선이라 그러거든요. 손금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길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한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뭐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뭐 무슨 뭐 사고선이고 뭐 성공선이고 뭐 아무튼 몰라. 그게 있어요. 그 성공선과 공부선 부분을 여러분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이 손금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접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손바닥에서. 그 다음에 손바닥을 보면 엄지가 이만큼 가져가고 있죠. 이걸 손바닥을 딱 잘랐을 때
여기 4분의 1만큼을 엄지가 가져갑니다. 엄지가 딱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엄지가 하나, 둘, 기둥이 두 개 생겨나는 느낌을 그러면 손이 딱 완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단 팔목 연결해주고 이거는 손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등에서도. 손등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이 접히는 이 마디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거든. 뒤에서 보면은. 근데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뒤에서. 절반 딱 딱. 여러분도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죠? 자, 아까 말했던 그 부채꼴 거기 접히는 부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여기 끝부분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손, 이 등이, 이 살 부분이 이렇게 절반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와인잔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쉬워, 상대적으로. 여기 이게 너무 잘 보이거든. 이런 손 부분, 이런 부분 여러분이 주름 보면은 이렇게 딱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 다음에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눈에 딱 보이죠. 엄청. 이것도 너무 간단한데 이거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쌓고 쌓고 쌓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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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선을 맨 처음에 아래에다가 잡아놓고 그리니까 그리기가 훨씬 쉬워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가져간다 치고 하나, 둘 그려주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발 갈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얇은 막이 연결이 돼 있어요. 손톱은 위에서 보면 어떠냐? 딱 보면 알겠지만 이 딱 손가락 끝부분 마디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가죠. 손톱이. 그래서 손톱을 딱 그 크기대로 그려주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쉽게 그리는, 쉽게 이해하는 손의 구조와 손 비율과 형태다. 근데 이거는 평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의 모습이고 이런 각도는 어떻고 이런 각도는 어떻고 그럴 때는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평면 도형을 알아봤으면은 평면적으로 봤을 때 비율과 형태를 알아봤으면은 이제 얘를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체적으로 이 손을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이 손은 이렇게 보면 있잖아.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살짝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윗부분이 동그랗게 해야죠.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모양이 어떠냐. 자세히 보면 판이 이렇게 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판이 얘를 이렇게 휜 거야.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기 있는 학생들은 미필인 학생들이 많겠죠? 군대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그 그릇이 있어요. 반합이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뒤에 우리 카메라맨님이 아 트라우마가 도시는지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쏙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이게 이쪽에 엄지가 가져가고 있는 아까 말했던 두툼한 살 때문 살과 그 다음에 여기 새끼 쪽에서 가지고 가는 두툼한 살이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아치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 오른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그 엄지살 두툼한 모양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새끼 살인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손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새끼 살 부분인 거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손 모양이 이제 새끼 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이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엄지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당연히 엄지 살도 당연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 튀어나와 보이게 되죠. 그쵸? 이거를 이해하고 그리면은 편한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여준 그 모양을 막 이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저쪽으로 간 이렇게 된 모양이죠. 지금 약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돋아나고 여기에서 손가락 그릴 때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선을 먼저 끄어놓은 다음에 그 선 그거에 맞춰가지고 원기둥을 쌓아준다고 생각하고서 그리면 돼요. 원기둥을 쌓는다 라고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부러지는 부분, 이 부분 잊지 말고 절대 굽어지는 부분 잊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싸워주면은 그리기가 편하다. 원기둥이 하나하나씩 여기에 첫 번째 마디 하나 있고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쌓인다 라고 해서 그리 생각하면서 그리면 편해요.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되게 그리기 어려워하지. 이런 손 이거 엄청 쉬워. 왜냐면은 그냥 이 반합이 엎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구부러지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기둥이 하나, 원기둥이 둘, 원기둥이 셋, 원기둥이 하나, 원기둥이 둘, 원기둥이 셋, 원기둥이 하나, 원기둥이 둘, 원기둥이 셋, 원기둥이 하나, 원기둥이 둘, 원기둥이 셋. 그런 식으로 따따따따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원기둥이 이렇게 쌓인다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 그릴 때 가장 특히 이런 각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손 사이사이 채우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기 사이는 이거 그리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는 원래 좀 떨어져 있어. 손가락 사이사이는. 그래서 얘는 이 붙은 손가락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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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 붙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사실상 떨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려줘야 됩니다. 손 그릴 때.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손 그 뭐야 이 손가락 여기를 했으니까 손가락 끝부분도 한번 볼게요. 손가락 끝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아마 요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요렇게 그리거나 요렇게 그리거나 요렇게 그리거나 뭐야 다 무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다 요렇게 그려. 에 다 틀렸습니다. 이게 되게 그 뭐지 좀 미묘한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뾰족한데 좀 동그랗고 살짝 이렇게 휘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살짝 동그라면서 뾰족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게 반원 모양으로 이게 되게 미묘한데 여기서 살짝 여러분이 직접 보면은 그래요. 손가락 모양이 여기서 보면 이쪽이 둥글고 이쪽이 약간 판판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면서 둥글죠 모양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손가락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그리고 손톱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이 그릴 때 또 이렇게 손 있으면은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리거나 아 절대 안 됩니다. 손은 아까 뭐 몸은 인체는 뭐라 그랬어? 무조건 입체 도형이라 그랬지. 이게 원기둥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손톱 그릴 때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원기둥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꼭 알겠죠? 그릴 때 이게 옆에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려주면은 아, 이거를 이 구조를 이해하고서 여러분이 그려보면은 이제 다양한 손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손도 손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연습했으면 하는 손이 뭐냐면은 일상적인 손이에요. 쌤도 어렸을 때 그 뭐지 나루토 깐지나니까 팍팍팍 막 이거 따라 그렸어. 이게 막 애들이 와 네 손 개잘 그린다 막 나루토 막 모두 그려줘 모두 그려서 막 그려주는데 나중에 그 뭐지 그 무슨 작업 같은 걸 이제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겠어? 첫 번째 연필 잡고서 공부하는 장면 만화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의식주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뭐겠어? 사람들이 요즘에 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잖아. 전화하는 거. 요 세 개를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일 그리기 어렵고 제일 못 그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좀 그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쌤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연필 잡는 손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 다각도에서 보면은 이걸 연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손 밥 먹는 손 중에서 이제 젓가락 젓가락도 되게 복잡하지? 그 다음에 숟가락 쓰는 거 숟가락이 은근히 여러분이 그려보러 가면 못 그린다? 숟가락 쓰는 손 그려보러 가면은 은근히 어려워. 은근히 헷갈려. 그 다음에 손 다음으로 이제 손 그릴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몸이랑 연결돼 있는 그게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밥 뜰 때에는 이게 팔꿈치가 들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팔꿈치를 붙이고 이렇게 먹을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팔이랑 팔 모양까지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 손. 전화하는 손 진짜 못 그린다? 그려보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다들 어려워해.
그래서 이 세 개를 여러분이 마스터를 하면은 엔간한 손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전화하는 손의 어려운 점은 전화하는 손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이 팔이랑 연결될 때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팔 모양이 어떠냐. 여기에서 이렇게 어깨가 이쪽에 살짝 들리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살짝 밖으로 나가고, 혹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렇게 한 축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팔꿈치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요 손들만 여러분이 마스터를 해주고 연습을 해줘도 좋다. 그래서 이거는 쌤이 이렇게 방금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줬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또 보면서 연습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로 들어가 볼 건데, 발도 우리가 구조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발이 이제 살다 벗겨내고 뼈만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일단 이렇게 발목뼈가, 다리뼈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뒤꿈치뼈가 이렇게 있고, 얘랑 얘 사이에서 발등뼈가 이렇게 내려오고, 발가락뼈가 그 앞에 이런 식으로 붙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일단 선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뼈를. 그 다음에 크기, 발 크기 틀린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발 크기가 일단 그 아랫다리 있죠? 여기 무릎부터 여기까지, 발목뼈까지. 여기 길이 딱 절반이 발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까지 이제 발 길이라는 거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뼈로 봤을 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발등뼈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발 뒤꿈치뼈가 있으면 여기가 비어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돼 있거든? 이 위에다가 살을 그래서 씌워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앞꿈치가 있고, 여기가 폭 패여가지고 뒤꿈치가 요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가 폭 파여져 있지. 이게 몸 전체의 하중을 이렇게 발이두 개가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이제 평발인 사람들이, 이제 발이 평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래 잘못 걷잖아. 발막 조그만 걸어도 물집 잡히고 발 부르트고, 그게 이제 몸 전체의 하중을 이제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 발의 구조고, 얘를 이제 좀더 지금 좀 자세하게 그렸는데 얘를 형태로 한번 봐볼게요. 형태로 보면은, 아, 요전에 맨 처음에 그 사람 그 인체 도형화 할 때도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간단해, 발은 솔직히. 옆에서 봤을 때에는 발이 일단은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다리꼴이라고 한 이유가, 굳이 사다리꼴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뒤에도 살짝 튀어나오는 이게 있어서 그런 거야. 학생들 보면은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뒷부분을 생략하고서 이렇게 그냥 앞쪽만 뾰족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발은 발 뒤꿈치도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부분도 튀어나오는 사다리꼴 모양이다.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쉬워요. 부채꼴 모양이에요. 부채꼴 모양인데, 손 같은 경우는 중지가 제일 크잖아. 그치. 중지가 제일 커가지고 요렇게 부채꼴 모양이 생기잖아. 얘는 엄지가 제일 커가지고 엄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끼 쪽으로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부채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엄지 쪽이 이쪽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짧아지는 부채꼴 모양이다. 앞에서 봤을 때에는. 이해 되죠? 얘네 둘을 합쳐보면 무슨 모양이 나오냐? 그냥 딱 간단한데,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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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모양이 된다. 사다리꼴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입체 도형이 된 모양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깎여 있고, 여기가 이쪽이 점점 짧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깎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고도가 엄지 쪽이 여기가 높으면서 얘가 점점 낮아져. 이쪽 새끼발가락 쪽으로 점점 낮아지고 점점 짧아지는 입체 사다리꼴 모양. 이러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쉬워요. 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겉에서 봤을 때 모양은. 근데 이제 아까 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손 모양에서 이제 여러분이 애로사항을 느꼈던 거죠. 다양한 발 모양. 만약에 발바닥이 살짝 보인다거나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살짝 어려워져.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요렇게 생긴 발 모양 있지. 요렇게 된발 모양. 이거를 만약에 발바닥 쪽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슬슬 깨지는 거야,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거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일단은 발바닥에서 봤을 때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발바닥에서 봤을 때는 모양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신발, 이거는 되게 간단해. 여러분 신발 사면은 안에 그 신문지 뭉쳐진 거랑
같이 이렇게 생긴 종이 들어가 있지. 딱 그 종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아까 손이랑 이제 또 유사한 점이 있는데,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엄지가 이만큼 4분의 1을 가지고 가고, 여기를 이제 나머지 손가락들이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 얘도 비슷해가지고 마찬가지라서, 엄지는 혼자서 지 혼자만 이만큼 살을 가지고 갑니다. 따로. 여기에서 딱 이 절반 정도를, 절반 조금 안 되는 양을 딱 가지고 가고, 여기 있는 나머지 절반을 얘네들이 다 먹습니다. 뭐지? 얘네들이 나눠 먹습니다. 나머지 발가락 4개가. 그래서 바닥 쪽을 보면은 이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엄지 쪽 하나, 나머지 발가락들이 가지고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손 보면은 여기가 그 가운데 부분이 이제 파여져 있지? 여기 부분이. 이제 파여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옆쪽이 여기가 파여져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가. 여기가 파여져가지고 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오고, 여기가 손 앞꿈치 쪽 부분이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 얘도 여기 부분, 이 뒤꿈치 쪽 부분이 튀어나와가지고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덩어리, 한 덩어리가 엄지 쪽에 하나가 있고,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큰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이 부분이 비어져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전에 그 이 부분이 아치로, 발 모양이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데,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가면서 이게 점점 고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새끼 발가락은 아예 바닥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붙어 있고, 이 부분 엄지 쪽에 이렇게 떠 있고, 그렇게 아치 모양으로 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포도알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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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가락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를 이제 적용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줬던 여기에 있지. 얘에다가 얘를 이제 입혀주는 거야. 어떻게 입히냐? 아까 보여줬던 이 발 모양 있죠? 얘를 한번 예시로 한번 해봅시다. 얘를 예시로 해보면은 일단 자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발 바닥 부분을 먼저 그려줘요. 발 바닥 부분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이 위쪽에 이거를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려줍니다. 위쪽 부분을.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발가락 연결을 하면 되고, 아 휘어지는 부분은 참고로 무조건 발가락 부분이야. 발등이 휘어지지 않아. 발가락이랑 여기 부분이, 손으로 치면 이 부분이 항상 휘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눌리는 포즈가 나올 때에는 이해되죠? 그래서 발가락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복사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나눠져 있고, 이런 식으로 발이 생기는구나 하면, 그리기가 너무 쉽지? 더 설명할 게 없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발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발 바닥 마찬가지로 그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너무 쉽죠? 사다리꼴 그려가지고 발, 이 목 부분이랑 연결.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려주면은 너무 쉽다. 뭐 있어? 앞쪽으로 오는 거? 앞쪽으로 오는 발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형태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그리기가 굉장히 쉽죠. 발가락 그리는 방법은 아까 손가락 그거 그리는 방법이랑 사실상 똑같아요. 여기에서 여기에도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발가락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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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여기서 원기둥들이 하나씩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리면 돼요. 엄지는 참고로 발가락이랑 손가락이랑 둘 다 똑같거든요. 여기가 그 마디가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세 개씩 있고. 그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보다 좀 더 짧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는 사실상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은 원기둥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원기둥이라고 생각할까봐 쌤이 약간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동그란 포도알들이 구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리면은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발가락들을 얘네 발가락 끝부분이 뭉툭하고 둥글기 때문에 얘네를 앞부분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그려도 편해요. 발가락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아까 손톱도 모양이 이제 여기 이렇게 붙는다 그랬잖아. 발가락도 발톱도 마찬가지. 여기가 원기둥이니까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이렇게 두르는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그렇다. 그래서 발도 도형으로 알아봤고 손도 도형으로 알아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는 팁 같은 걸 하나를 더 알려주면은 손가락 그릴 때 이제 이게 손가락이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옆에서 보면은 사람 몸이 항상 이렇게 지그재그가 있다 그랬잖아. 여기도 보면 손 옆부분 여기가 싹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고 이 부위 살짝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여기 첫 번째 마디는 싹 이렇게 들어가고 끝부분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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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거든. 손가락 굴곡이 약간. 그래서 여러분이 형태를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이 외곽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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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곽 라인을 잡 이 형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곽 라인 잡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부분 채워주는 식으로 그리면은 여러분이 그리기가 훨씬 쉬워요. 발가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이 굴곡이 싹 짧아졌다고 생각하면 돼.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형태를 앞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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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놨죠. 발가락의 형태를 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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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굴곡이 나 있어요. 보면은 이거를 확 줄인 모양이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외곽 라인 잡아놓은 다음에 사이사이를 채우면서 그리면은 그리기가 훨씬 쉽다. 요 지그재그 외곽 라인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줘라.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손 그리는 법도 알아봤고 발 그리는 법도 다 알아봤고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것도 항상 말하지만은 이거를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아 이거 알았으니까 나 이제 잘 그릴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리라 그러면 이제 손이 이제 못 따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랑 손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순간 경지가 딱 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그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많이 또 찾아봐야 돼요. 저번에도 얼굴 그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손발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면서 많이 그리고 특히 그 뭐지 라이프 드로잉 같은 거 크로키 같은 거 여러분이 할 때 손이랑 발을 절대 생략하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그려줘야 돼. 다 그려주면서 오늘 여기 있는 학생들 이따 좀 있으면 크로키 할 거죠? 오늘 배운 손과 발 잘 적용해가지고 그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